폐심장증의 위험, 원인 및 증상. 이 글에서는 폐심장증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폐심장증은 심각한 폐질환의 결과로 오른쪽 심장 손상이 특징인 질환이다. 또한 체액 저류와 진행성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치료상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고 이처럼 특이한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폐심장증의 증상. 증상은 질병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저폐 질환과 관련 심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진행성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에게 흔한 문제이다. 초반에는 장거리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다. 더 심한 사례에서는 휴식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 심장 손상이 시작되면 하체와 같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체액 축적으로 인한 부종이 발생한다. 목정맥 우열과 간 비대 우열 간 비대도 흔한 징후이다. 폐심장증의 주된 원인. 폐심장증은 폐의 적절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혈관계 및 기관지 폐조직 파열이 모두 포함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염증성 반응으로 인한 진행성 폐 손상을 수반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장기 흡연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대한 노출이다. 바이오매스 연소는 장작 요리를 할 때 발생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 가래 기침, 잦은 호흡기 감염이다. 폐 손상은 혈액의 산화를 유발하므로 영구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며 폐심장증도 그중 하나이다. 두 질환의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예후가 나빠질 수 있다. 낭포성 섬유증. 낭포성 섬유증은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하지만 폐 영역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유전적 요소가 강한 질환이다. 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제는 특히 호흡기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액을 포함한 분비물이다. 상상할 수 있듯이 이는 농농균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호흡기 감염의 빈도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손상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낭포성 섬유증은 생후 첫 달 또는 첫 돌에 가장 자주 진단된다. 병이 진행되면서 폐 고혈압이 발생하여 심부전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폐심장증 진단을 받은 아동의 사망률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가 있다. 공피증. 공피증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섬유증과 진행성 부전을 유발하는 질병군을 의미한다. 섬유증은 특정한 기능 없이 조직을 생성하는 복구 과정이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내부 장기 중 하나는 폐이지만 피부 반응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간질성 폐 질환을 확산하고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폐 고혈압을 초래한다. 역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피증은 일반적으로 만 30에서 50세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확실한 완치법은 없으며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관련 염증 현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폐심장증의 진단. 의사는 진단을 내리고자 임상 및 부임상적 요소의 조합을 활용한다. 폐심장증의 심장 병변은 심낭강과 우심실에 영향을 미치며 해부학에서는 이를 비대 또는 확장이라고 한다. 비대는 심낭강 벽의 두께가 증가한 상태이며 확장은 심실 크기의 증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는 간단한 흉부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
그 후 심초음파나 MRI 검사로 확인된다. 초기에 발생하는 폐고혈압은 우심 카테터 삽입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기술은 사타구니, 목 또는 팔에 있는 정맥을 통해 얇은 관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압력을 측정하고자 심장의 오른쪽에 도달하도록 관을 이동한다. 가능한 치료. 이러한 질환의 산소 요구량은 다양하지만 낭포성 섬유증이 있는 아동의 경우 초기에 시작될 수 있다. 대부분 환자에게 치료는 복잡하므로 관련된 높은 사망률을 설명할 수 있다. 폐심장증은 다른 질환의 2차 문제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심장 손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심각한 사례에서는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폐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 체액 저류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 있다. 담당 의사가 평가해야 하는 금기 사항이 있지만 이뇨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폐혈관 확장제와 같이 폐고혈압 치료를 위한 많은 약이 있다. 이러한 약은 대개 합병증으로 폐심장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폐심장증의 예방. 폐심장증 예방은 폐병리의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부 효과적인 습관은 다음과 같다. 조금씩 담배 줄이기 장작으로 요리하지 않기 실리카, 성면, 베릴륨과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직업상 노출 피하기. 폐심장증은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이다. 앞서 언급한 증상이 나타나면 되도록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자. 심장 전문의는 이러한 목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전문가이다.